이 그림을 뽑았고요. 그렇게 고민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세 장의 그림이 뭐 다른 그림들 중에서 월등해서 뽑았다기보다는 그냥 느낌으로 먼저 손이 간 거. 그 기준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. 저는 그 구도를 볼 때 보통 우리가 스케치를 뜰 때도 항상 구도를 염두에 두고 하는데 그냥 공간감이 잘 느껴져야 구도적으로도 되게 시원하게 다가올 수 있다. 그러니까 구도를 볼 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되게 많지만 저는 우선 공간감이 잘 느껴지면 좋은 구도라고 보여요. 그래서 이제 공간감을 잘 활용하려고 한 그림이 어떤 것이냐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윗공간을 인지해서 그렸고 또 아랫공간을 따로 이제 공간을 두 개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. 보통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들 안 그런데 아이들은 평면에다 그리다 보니까 그냥 그리는 거예요. 오른쪽에 하나 그리고 왼쪽에 하나 그리고 아래쪽에 하나 그리고 근데 선생님들은 깊이감을 인지하잖아요. 그래서 그 공간감을 인지하고 그렸다는 측면에서 그걸 살려주려고 했다는 측면 완성도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그림이 가장 학생들이 그렸다고 했을 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. 공간을 잘 활용한 것 같아요. 앞에랑 점점 뒤로 빠져가는 것들을 톤과 이 라인 아까 말씀하셨죠? 좀 잘 그렸죠. 정말 잘 그렸죠. 정말 잘 그렸는데 오히려 그 제가 이제 앉아서 유심히 보니까 제일 눈에 잘 들어와. 컬러가 왜 뭐 형태가 먼저냐 컬러가 먼저나 이런 얘기들 항상 많이 하는데 사실상 눈에 먼저 띄는 건 컬러가 눈에 확 띄잖아요. 그죠? 구도가 아무리 좋아도 컬러가 칙칙하면 안 되는 것처럼 컬러에서는 그 선명함과 그 여러 장이 쫙 깔렸을 때에는 채도나 명도의 힘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는 거를 구도에 대한 어떤 테마로 연구작을 진행을 했지만 저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지식의 저주에 걸려서는 안 되는 부분을 컬러에 대한 네,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